안녕하세요. 포모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리뷰는 제가 어제 커뮤니티 정보로 소개시켜 드렸던 퍼렐 윌리엄스와 협업한 솔라 휴 글라이드 제품입니다. 아디다스 솔라 글라이드 부스트 제품의 제 퍼렐 윌리엄스와 협업한 제품이고요. 이두 컬러가 W몰 아디다스 아울렛에서 정가 199,000원인데 70% 할인, 그리고 추가 20% 할인을 해서 한쪽에 47,700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가격으로 되어 있어서 어제 정보를 올리고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시 방문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발등에 휴먼 레이스의 줄임 휴가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복숭아뼈 밑으로 휴 마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분끈이 하나씩 들어있고요. 이렇게 뒷모습이나 아웃솔 보시면 울트라 부스트랑 많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안에 토션도 보이고요. 제가 울트라 부스트 서울 버전을 갖고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 부분 앞코하고 요 윗부분, 여기는 부스트가 없고 소재는 파일론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요 부분 빼고는 이제 전부 부스트이고, 오히려 뒤축의 부스트 높이는 솔라 글라이드가 더 높습니다. 안쪽 모습, 그리고 아웃솔 비교를 해보셔도 패턴도 거의 비슷하고, 뭐 토션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토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컨티넨탈 아웃솔도 사용되었습니다. 울트라 부스트랑 비슷하게 혀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뭐 발이 안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유연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 주시면 이렇게 쓱 집어넣으실 수 있는 정도고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도 가늠할 수 있듯이 볼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러닝화 사이즈 275 사이즈가 잘 맞았고요. 그리고 신발의 무게는 275 사이즈 기준 297g. 가벼운 운동화네요. 참고로 울트라 부스트가 280 사이즈인데 332g입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실내에서 잠깐 신어봤을 때 느낀 점은 신발이 가볍고 쿠션도 꽤 괜찮았습니다. 울트라 부스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전에 신었던 퓨어 부스트나 뭐 로켓 부스트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격을 한 10만 원 정도 주고 사야 된다면 울트라 부스트 할인되는 거를 노리겠지만,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부스트 함유량의 신발이라면 아주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이즈별로 뭐 한두 적씩은 남아 있더라고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이 HU, 이휴 부분을 좀 다른 색으로 칠해서 신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퍼렐 윌리엄스 솔라 휴 글라이드 모델로 짧은 언박싱 영상 보여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